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궁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장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개묘년이라 네, 4월달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쥐띠 갑자생 40살이죠. 올해 쥐띠들이 삼재잖아. 신자진입니다. 신자진. 네, 올해 삼재가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 묵는 삼재예요. 묵는 삼재인데 묵는 삼재 쳐놓고 좀 괜찮으시죠? 이제 뭐 악삼재가 있고 뭐 복삼재가 있다고 하는데 악삼재나 복삼재나 일단 삼재가 들어오면 밑바닥에 딱 깝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나쁜 기 내가 나 이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이제 차고 들어와요. 차고 들어온다고요. 그 차고 들어오면서 확 뒤집어지죠.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향상 사고도 획수가 따라다니니까 사고를 조금 아는 길도 두드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삼재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조금 부드러운 이제 아는 길도 아 좀 한번 생각해서 가고 또 어떠한 이제 뭐 내가 뭐 계약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떠한 이제 뭐 물품을 뭐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새로 새 것을 뭐 시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쥐띠들 40살 삼재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4월달은 이렇게 좀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가슴 아플 일이 있다 그래. 가슴 아픈 일.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일만 좀 4월달에 또 지나가면 5월달 또 괜찮고 괜찮습니다. 조금 조심만 향상 한 번 생각할 것 두세 번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시면 조금 부드럽게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쥐띠 개묘년에 이제 4월달 운세입니다. 쥐띠 임자생 52살. 네, 삼재가 있으나 52살은 활기가 넘치시네요. 활기가. 네, 활기가 왕성하다. 4월달에는. 근데 운기가 인간으로는 빠졌지만 금전은 들어온다. 인간은 빠졌는데 금전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맞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운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금전이 일단은 사람은 금전이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금전으로 내가 웃고 울고 그런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52살 이분들은 조금 인간은 날아갔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어오니까 또 다시 그다음에 금전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맞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4월달에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쥐띠 경자생 말을 조심하라 그런다. 4월달에 말을 조심하고 그 집안에 누군가가 집안에 상문이 낀다 그래. 상문. 그러니까 집안에 상문이 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죠? 상문이 끼니까. 그래서 이제 상문 끼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상문 끼는 거니까. 상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네, 4월 달에. 그런 분들 이제 뭐 상문 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상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뭐든지 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삼재가 있는 분들은 운 받고 재수 받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상문이 끼고 이제 상문은 뭐냐 그러면 누군가 집안에 이제 돌아가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상복을 입을 수전이다는 거 상복. 네, 상복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4월 달에 64살 쥐띠 네, 상복을 입을 수전이다. 그래서 상복 입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천도제도 하시고 이제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하여튼에 뭐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하나요? 연만해서 가시는 분은 뭐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저 주위를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4월달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무자생 76세. 아, 네,
76세 분들은 4월 달에 진짜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문서가, 나갔던 문서가 다시 들어온다. 이러시네요. 그래서 문서에 관해서, 네, 문서가 괜찮습니다. 4월 달에. 좋은, 네,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문서로 인해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76세잖아요. 쥐띠. 이럴 때는 마지막 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방생. 방생을 꼭 하되, 저기, 용궁 기도. 네, 꼭.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세도 드셨고, 그 다음에 명도 이어되고, 네,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픔이 조금 잦아진다. 용궁 기도를 하면은요, 그냥 아팠던 분들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 아프다. 그러면은 한 2, 30%는 덕을 보십니다. 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한 2, 30%덜 아프시다는 얘기죠. 네. 곤곤했던 분도 활력소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몸이 이제 뭐 병원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했던 분은 용궁 기도를 하시면 조금, 네. 나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2, 30%. 그러면 좀 몸도 가벼워지고, 그다음 병도 저 쾌차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제가 지금 용궁 기도 단체, 네, 합동으로 합니다. 지금 접수 받고 신청하세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